케이크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선물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게 유행이긴 하거든요.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 아, 저도 뭐 이벤트를 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승연이한테 좀 연락해가지고 뭔가 같이 아이디어를 짜보자니까. 아, 아버님이 무슨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이 곧 생일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생신 파티 준비하려고 하던데. 야, 승현 씨 집 나왔다, 신현 씨. 자, 이제 설거지는 다 끝났고. 아우. 뭐 해야 되냐. 아우, 와이프 올 시간이네. 어머, 자연스럽게 와이프 올 시간이네, 그러네. 아. 바닥 청소를 하는 게 낫겠지. 승현 씨 옛날에 옥탑방 살 때 얼마나 더럽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막 청소하고 막. 다 됐고. 어? 야. 와. 됐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살림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살림하는 게 절로 늘더라고요. 결혼이 좋긴 좋구나. 살림남 다 됐죠. 진짜 살림남이 됐어요. 여보세요? 승윤아, 아빠인데. 네. 너 저거 저 식당은 예약했어? 어. 아유, 그 제가 어른이 알아서 할까 봐요. 그 널찍하고 그 저기 방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날 딱 미리 몰래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드리면 그렇지. 되죠. 그렇지. 그리고 선물은 뭐 하나 해야 되잖아. 어머머. 오? 선물도 준비했어? 네가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너 상당히 좋아하겠다. 응?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너 상당히 좋아하겠다. 좋아하시네. 승현아, 잘했어, 잘했어. 들으셨어. 드디어 들렸어. 아이고, 아파. 하더니 벌떡 일어나셨어. 왜요? 남편하고 아들들이 생일 챙겨준다 그랬는데 분위기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 생일 아직 멀었어요. 아유, 그 동생 갱중이 생일 차려주려고 그러는 거요. 저 혼자 있으니까 우리들 좀 신경 써가 차려주려고 그러는 거요. 어머머머머머. 이거 어머니 알면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건강식을만 발벗고 나선다고 이제. 어메어메. 큰일 났네. 날씨도 좋고 이렇게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봄이니까 좋으네, 따뜻해. 날씨도 좋고. 우리 이거 오카 타고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 가는 건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다니까. 처음 이렇게 나들이 가고. 참. 오카를 산 이게 보람이 있다니까. 그 차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 오카를 산. 내가 이름을 잘 지어줘서 그런 거지. 야, 역시 봄은 봄이야. 그냥 연분홍 치마 그 노래가 딱 맞잖아, 봄 날씨에. 그냥 승하나. 연분홍 치마 보다. 어? 그러니까 연분홍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더라. 노래가 절로 나오셔.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나드는 선한 거. 엄마 왜 그러시지? 너 지키면 너무 좋으신데? 저번에는 완전 딴판인데. 저번에 안 가신다고 계속. 여기 좋네. 경치도 좋고. 참. 안 그러냐, 승하나? 어? 되게 기분 좋으신가 보네. 다 왔어. 아, 드디어 양평 도착했다. 엄마,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감자밭이야? 야, 여기는 또 다른 감자밭인데? 삼촌! 경주 삼촌! 너희 왔어요! 너! 얘는 늦었어! 일어나면 빨리 와야지! 오랜만에! 삼촌 나오셨다! 와,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으네! 아니, 무슨 감자밭이 저렇게 커요? 와, 경종 삼촌 부자네요! 더 넓은 감자밭에! 이야, 저기 평당 얼마인데? 아니, 삼촌! 근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뭐? 아, 그럼 이것만 돼. 오늘 뭐 11시 하면은 금방 끝나. 저기 뭐야, 금방 끝나겠네. 아, 그러니까 금방 끝난다니까. 일단 와. 오다고 그 신발을 갈아 신고. 아, 작업복으로 또 갈아입어야지. 감자 씻는 거요? 그거 일도 아니에요. 시감자를 반토막 내서 수동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깊이 넣어야지 따뜻한 흙에서 빨리 삭이 나와요. 그 감자밭 500평 심는 거는요, 뭐 저 혼자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엄청나다. 오,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툭 던지면 되는 거야. 와.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근데? 어? 뭐야? 또 왕미소 부족하게 지시면서 귀여우셔. 여보, 나 다 알아. 갱중 앞에 나 얼굴 세워주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 다 알아. 고마워, 여보. 애교가 넘치셔, 아버님. 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잖아. 조금만 있어봐. 김원준과 호강, 진짜 호강 시켜줄게. 무슨 호강이야, 아버님.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시는데 당신은 나 언제 호강시킬 거야? 아, 시켜줄게. 저 다음 주부터. 나도 내일 모레. 알겠으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아, 어쩌면 좋냐. 어머님 어쩌면 좋아. 큰일 났다. 나중에 아시면 속상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 배짱 형제들도. 아, 좀 쉬어자. 아이고. 야, 뭐 지금 얼마나 했다고 쉬어. 아, 쉬고 많은데. 아, 이게 힘들어, 이분 이렇게 넣는 게. 아, 야, 삼촌이 또 뭐라 한다, 또. 아, 삼촌 저기 나가 있어, 저기. 뭐 하는 거야? 아, 또 우리 누가 모델 아니랄까 봐. 승현 씨가 모델이잖아요. 그 포즈 좀 이렇게 해봐, 처음에. 야, 아이고. 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일하다 농띠만 피우고. 그래. 너 삼촌이 잠깐만 없으면 그냥 농띠 부리고 그것들이 안 되었구만. 어. 야, 아니, 나도, 저기... 야, 나도 한번 찍어줘. 괜찮지? 너무 잘 나와. 저럴 줄 알았어. 약간 틀려서 45도 각도가 달라. 이거 메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그래? 네. 삼촌이 또. 삼촌도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도 폼삭. 아유, 얘들아. 빨리 안 하고 뭐하니? 아유, 또 버럭하시네. 저기서 오라니까 빨리 네. 가봐야 되니까 네. 너 우선 하고 있어. 네. 야, 사진 꼭 좀 보내줘. 카톡으로. 간다. 형님, 그대로 있어, 이 감자가. 소화복 못 시켰나 봐. 농사는 무슨 뭐 재미를 짓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고 뒤로 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보고 딱. 예,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동생, 그 우리 참은 언제 먹나? 말로만 참 그래놓고는. 사실 저런 데 가면 또 새참 먹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아, 무슨 뭐 벌써 참을 찾아, 형님은. 얼마 됐다고 일한지. 어떤 저기 내가 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아,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여기 미철이가 참을 뭐? 준비해가나? 응? 아, 미철이가 제주도 갔을 때 여자친구 걸프렌드. 며칠은 며칠이 생겨서 그래서 또 바뀌셨다고요? 톡으로 톡톡 치고 있어 그냥. 아, 톡으로 톡톡. 농사 잘해서 내가 임플란트 싹 해줄게. 미슬이 나 금방 갈게, 기다려. 오늘 나오나 보다. 기대된다. 아니, 그때 미슬이 만나는 분 오늘 나 지금 보는 거예요? 어. 빨리 하라니까. 보는 아니, 얘기를 빨리 해야죠. 빨리. 아니, 일단 참. 아니, 삼촌,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얘기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있어. 아니, 두 분이 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냥 일만 하시면 되지. 아유, 나 짜증나, 그냥. 아, 이상하네. 열심히 했는데 또 짜증난다, 우리 삼촌. 이상하네. 진짜? 아, 아까 그 스매스만 저거 일을 해. 저 큰 밭을 언제 다 해? 아. 조금만 빨리 서둘러, 빨리. 빨리,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예, 지금 또 저 갈게요. 아, 다 했어요, 이제. 끝났다! 와, 다 했어, 삼촌! 다 끝났어, 이제. 대박이다. 기적이다, 기적. 아유, 고생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또 배고프니까 저기 뭐야, 잠 먹고 또 하자고. 뭐? 네. 아니, 지금 뭔 얘기야? 이렇게 많은 걸 세상에 신경 했는데 또 뭘 해야 되고. 아니,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고. 저 감자 저렇게 많이 심으면 또 어디 가는 거야? 아유, 밭에 할 것도 없어, 별로. 그냥 물 좀 주고, 뭐, 비료 좀 주고, 그래. 그럼 엄청 시키는 건데. 야, 승환아. 우리 그러면 빨리 이거 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빨리 와, 빨리. 들어와, 빨리. 아이. 아니. 저 뭐야? 와, 밭이 조금만 해도 이렇게 크면서. 왜? 어? 아이고, 이거 양파. 뭐, 양파. 양파밭. 양파밭이야? 아니. 감자가 묻지 않은데. 오, 경쟁 삼촌이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완전 안 묻잖아. 여기 더 크다, 더 커. 일단 빨리 움직여, 빨리.
아이 어머님은 생일 파티 하러 왔다가 일 제대로 하고 가시겠네. 그러게요. 오늘 삼촌이 아주 그냥 나를 잡으셨어. 응. 아유. 아이, 손을 뽑아. 손을 뽑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서서 뽑아야지, 이렇게 서서. 아니, 인선도 부족한데 성민은 어디 간 거야? 아, 딸, 성민. 아, 우리 성민이 얼마나 바쁜데. 걔도 시간도 없어. 엄마, 응. 우리 애들은 둘 다 얼마나 바쁜데, 뭐. 아니, 뭐가 바쁜, 뭐가. 바쁠 게 뭐가 있어?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승현 씨 요즘 뮤지컬도 하고요. 아, 뮤지컬 취소됐대요. 이거 연기됐대요. 아, 그래? 언제 연기됐어? 뮤지컬 못 하잖아. 아, 그렇지. 맞아. 야,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못하면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안 세워주네. 사업 구상은 이제 그냥 접고 삼촌 밑에서 좀 일해보는 거 어때? 맞아. 마음만 먹으면 진짜 일할 자리는 엄청 많아. 아유, 그냥 그런... 내 거 사업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 형은 그래서 뭐, 형은 뭐 계획 있어, 더? 나는 장작가가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힘드신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형중아, 나 일 못하겠다. 뭐 안 먹고는 뭐도 도저히. 이거 에너지가 다 속지해가지고 방법이 없다. 아, 저도 새참 주세요. 저도 저 배고파요. 아니, 새참을 주셔야지 왜 새참을 안 주셔. 무슨 새참이야? 어? 아니, 안 돼. 이거 마무리 지을 건 같지. 하여튼 미스니한테 전화해가 빨리 뭐 좀 해가 오라 그래. 그렇지. 저기 뭐야, 삼촌 그러면 먹을 거는 많이 가져오지 말고 이따 밥 먹을 거니까. 알았죠? 알았으니까 형님 구슬려가지고 좀 일 좀 시키고 있어요. 네,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올게요. 아버님도 지치셨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야, 먹을 거 가져오니까 응? 좀만 이러고 있어. 이제 가지고 오니까. 쉬었다면 더 처지니까 할 때 빨리빨리 해치워. 아유, 진짜. 일 양 너무 많아. 왔어. 이제 잠 먹어. 형님! 형수님, 잠 와서 잠. 아우, 새참 왔다. 새참 왔다 갔더니 막걸리 하나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려. 삼촌! 왜 막걸리만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성환아.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나? 어? 그 지금 그 당연히 미스리가 그 갖고 나오겠지, 이 사람아. 미스리. 아, 피곤하지? 궁금하다, 미스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앉아, 여기서. 독방에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먹자고. 아, 미스리 아줌마가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미스리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잠하고 뭔 상관 있어? 아우, 삼촌은 또 부끄러워가지고 또. 아, 그럴 수 있어. 오시네. 어? 어? 오셔. 어머, 나타나셨어. 어머. 얼굴 좀, 아니. 뭐야, 승리구만. 뭐 미스리라 그래, 이 사람아. 아, 삼촌 미스리 왜 안 와요? 미스리 아줌마는. 야, 내가 언제 미스리 온다 그랬어?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야기해서 그랬지. 내가 말해서. 아, 앉아서 먹어, 뭐. 아, 아니에요. 저 학원 가야 돼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 잘 먹을게. 오, 많이 했네. 미스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뻥이야. 봐,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냥. 와, 쟤 정말 착하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올 수 있어? 수빈이는 이런 거야. 하나도 꿈도 못 꾸겠네. 엄마 배고프니까 빨리 열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 갖고 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기대되네. 와, 뭔가. 짠! 뭐야? 뭐야? 아, 왜 닫아버렸어? 왜? 그냥 닫아. 우선은 뭐 감자. 아, 진짜. 감자, 여지껏 감자 심었는데. 감자, 고구마 두 가지가 있어. 또 여기 또 감자. 저 오케이,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니까, 빨리 드세요, 형님. 아니, 그래도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시원하게 한 잔씩 먹고 빨리 일 마무리하게. 그렇지? 야, 열심히 빨리 해, 일. 알았지? 예. 네. 감자 맛있네. 야, 승현아. 네? 이렇게 김치. 아우. 많이 먹어. 엄마, 저는 왜 김치 안 줘? 아, 너는 정민이가 다 챙겨주잖아. 어, 이제 바뀌어도 입장이. 빨리. 삼촌, 빨리. 아, 먹었어. 아, 참았어. 빨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지금 하여튼 빨리 일 끝내고 생일잔치 그 할 마음밖에 없는 거야. 아, 아닌 거 알면 신랑이 크실 텐데 어떡하면 좋죠? 빨리 먹어. 아니, 천천히 드셔. 뭐 그래, 그렇게. 왜 일어나세요? 옥자식 먹다 왜 일어나?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엄마 일하고 있을 테니까 니네 빨리 먹고 나와. 오, 어머니 그냥 진지주의 하시네 그냥. 와. 영종아.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 뭐 미스리라고 있으면은 소개를 시키도 않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끄정 왔는데 우리. 그렇지. 야, 그때 삼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야. 만나지도 못해. 어디로 이사 갔어. 이사 갔어? 어머머머. 아니 그럼 뭐야? 헤어지신 거예요? 응. 아 헤어지기는 내가 놔준 거지. 너는 왜 그렇게 한 사람 만났으면 그냥 진정하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가려갖고 내가 몇 분이야 하겠잖아. 근데 또 금방 헤어지나? 아 헤어졌구나. 난 가는 사람 안 잡아 형님. 아 가보자면 가보자. 나는 또 내 여자 문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임플란트 안 해줘도 되겠네 이제 뭐. 네 헤어졌어요. 뭐 사랑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아니 뭐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헤어지는 게 뭐 그냥 흘러가는 뭐 것처럼 그냥 헤어지는 거죠.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헤어진 거네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형님 또 저 승아이나 신경 써요. 저 돈에서 안 쌓였는 건지요. 살이 쪄서 옷이 적은 건지. 아니 삼촌도 뭐 옷 입는 거 보면 별거 없는데 뭐. 이거 그냥 보기는 뭐 작업복 하지만은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은 이 옷을 주는 거야. 이건 돈으로도 못 사. 너 어디 가서 사지도 못해 똑같은 거. 이거 갖고 가면 다 알아봐. 그리고 그냥 서비스도 엄청 많이 줘. 응? 너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아빠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야. 아빠 닮은 저거 공주 같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나? 가보네요, 언니. 공주도 저런 공주 없지. 팽강공주야, 팽강공주. 팽강공주는 난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 저기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아,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삼촌은 왜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왜 혼자 어떻게? 완전 며칠 있다 만날 거야, 시간을 줘서. 뭐 키가 커, 등치가 있어. 얼굴 봐봐, 얼굴도 뭐 팽팽해? 다 찌그러졌잖아. 어떤 여자가 저 와중에도. 어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뭐. 아, 줄 서 있거든요. 야, 승아나, 너는 장가 안 가도 되니까 이리 나와서 빨리 일이나 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마무리 지어, 빨리 봐요. 그래, 나 여기 물틀로 양숙이 손 좀 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빨리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 마무리, 저 마무리 할게. 아우, 저 밭일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 그런 우리도 참, 삼촌 뭐야? 뭐 아, 거야? 밭에 물 주려고. 어머, 어머.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 응?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갑자기 아, 완전히 다 깨는구나 깨. 어 물이 나와. 어머. 어 물이 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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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이게 뭐야 갑자기. 어, 나 진짜 왜 그래. 어? 어머 어머. 어? 아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빨리 와 사람아. 어, 비룡에 맞고 있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어, 와. 야. 소나기가 온 것처럼. 소나기. 와, 이걸 로맨틱하다고 하는 거지. 어, 와, 역시 아버님. 와. 사랑꾼. 와. 야. 양파밭에서 저렇게. 조인성, 손예진이 돼가지고. 난 조인성 진짜 좋아하는데 저기 참새 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생일 파티 할 건데 제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골 물은 깨끗해서 마셔도 괜찮아요. 식당도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참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아유, 어쩜 좋냐. 어머니 어쩌면 좋아. 어. 큰일 났다. 아닌 거 알면 실망이 크실 텐데 어떡하면 좋죠? 분위기 좋은데. 뭐야? 와, 여기. 뭐 와, 분위기 다 해놨네. 있다. 근데 어떻게 그래 고급스러운 데 이렇게 찾아와. 그러지 말이야. 와, 역시. 와. 야, 승현아, 고맙다, 야. 이렇게 엄마를 승현아한테 좋은 데 이렇게 한식집 있다고. 아, 형님 이렇게 형수님하고 맨날 힘들게 그냥 고생하시는데 또 나까지 이렇게 맨날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고마워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수님하고. 앞으로 삼촌도 형님처럼 삐뚤게 사지 말고 확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갖고 잘 사는 모습 봤으면 저는. 여보. 응?
우리 이제 내년에도 와가지고 해주고 후년에도 와가 해주고 계속 해주자. 응? 알았어 알았어. 웃게. 좀 가슴이 아프다. 드디어. 부심 안 되면. 와, 닭백숙이다. 와. 장난 아니야. 아, 맛있겠다. 야, 승현아, 이거 받아. 이게 부추가 몸에 좋아. 남자들은 부추가 많이. 아, 엄청 크다, 이거. 닭이 엄청 큰 닭인가 봐. 시안탁인가 보다. 과연. 잠시만. 내가 웬만해서 닭다리 잘 안 주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승아이도 먹어. 안 먹겠습니다. 여보. 저쪽 당기 이거. 과장님 닭 나를 삼 닭다리 줘야지. 퍽퍽한 거 이건 주고. 이게 더 몸에 좋은 거야. 가슴살이. 응? 가슴살이 살도 안 찌고 좋은 거래. 가슴살 퍽퍽한 거 누가 먹나 이 사람아.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가슴살 정말. 가슴살은 살찔까봐 일부러 가슴살 먹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 살 바짝 더 멸치로 말아. 몸에 좋대 그게. 아따 아이고 여기에. 아. 어우 야 이게 살이. 어우 맛있겠다. 어유 야. 이따가 아, 끝나고 뜨거워. 나 닭백숙 사줘. 아, 그래 닭백숙 먹어. 내 카드 말고 당신 카드로 사. 승희야 정말 역시 나 닮아서 못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참. 아주 잘 키워서요. 승현이가 아주 그냥 척척 알아서 그냥. 뭐야? 친구 시작했어. 아, 그러면 제가 네. 삼촌 좋아하는 막걸리라도 제가 자연스럽게 나가네. 그러지 않아도 막걸리 마시고 싶었는데 와, 승현이가 확실히 대단하네. 형님, 너무 맛있어. 아, 다행이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생신 축하합니다. 이게 뭐야?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머니 알면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어머니 본인 생일인 줄 알고 있는데. 일하지 말고 뭐 밥이나 맛있게 먹어. 밥도 맛있는데 예약했나 보지? 무슨 뭐 재미를 짓는 게 아니잖아. 아 그리고 뒤로 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무슨 날이야? 아 날이죠 날이긴. 응? 오늘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경준삼촌. 어? 경준삼촌. 어떡해 어떡해. 야 어머니 표정. 생신 축하합니다. 챙겨주고. 아이고 아이고. 경중삼촌 생일이야. 별거 아니야. 와. 일하실 때 좀 뜨개시라고. 와. 야. 아이고 아이고. 야. 나 너 엄마 생일 주라며. 엄마 생일 주라며. 아니 엄마 생일이 음력이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수근수근해고 응? 집에서 그렇게 한 건 뭐였어? 아, 그러니까 그 범수 삼촌 저거 뭐고 뭐 생일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자기 생일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버님이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아버님 급하게 어머님이랑 삼촌 생일 같이 준비했어. 같이 해야지. 같이. 그럼 그렇지. 응? 내가 강상김 씨들한테 뭘 내가 기대하고 강상김 씨 응? 나왔어. 무슨 해요? 아니, 나 생일이나 나도 뭐, 아니, 조카들이 또, 삼촌 생일에 다 양평 옮기면 그냥 차려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나도 황당하지. 아니, 삼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난 내가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난 겸사겸사 온 거지. 일 도와주려고. 아. 며칠만 참으시면 승현이가 또 좋은 자리에 또 마련해서 어머님한테 또 생일 축하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지. 아니 저기 며느리가 다 달력에다 체크해놨어. 어? 그래서 나 백화점 가서 선물도 다 준비해놨는데. 짜시. 나 못 믿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 해줄 테니까.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만 있어. 어. 뭐야 또. 어 지금 시간에 누가 왔어?
수빈이가 멋있겠나? 와, 진짜. 뭐야, 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옥자씨에 생신 축하합니다. 아, 눈물이 또 흘리시네. 항상 사랑하고 축하해요. 아, 눈물이 또 흘리시네. 40년인데 60년, 70년 그정만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삼촌 생신 할 때 어머니 화내셔서 급조한 거야. 당신은 뭐든지 그렇게 부정적이잖아요.